4열의 3인승 싱킹 시트 유지, 3열의 독립 시프트 1석, 그리고 요트 바닥, 2열의 순정 독립 시트, 그 다음에 조수석 주변이 이렇게 떡하니 의전용 한석, 그리고 1열의 2명, 상부에는 무시동 상태에서 시청을 할 수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 의전석에 떡하니 누워서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5명이 편하게 독립 시트에 승차할 수 있는 어쩌다 8인승 모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You've been caught on th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자, 이렇게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오니 맑은 하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토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 대기 중입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 외장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더불어 후석 쪽에도 역시 늘 강조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이리무진 같아 보이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전혀 다른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어 있고 대부분 외장은 동일한데, 본 차량 오늘은 특별한 실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시죠. 1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새들 브라운 컬러 안 나옵니다. 오직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모두 다 수용한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 새들브라운 순정 컬러에 맞게끔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는데요. 요즘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시는 이유 다 아시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리고 아트원만의 특색 있는 컬팅 자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뭐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덜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순정 그대로 이용을 했고요. 바닥 쪽에는 늘 설명하지만 베이스로 1열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쪽에 새들 브라운 리무진 시트, 그리고 보조 모니터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열이죠. 1열, 2열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사이드 스텝 쪽 보고 있고,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는 바닥 쪽 평탄함인 요트 바닥 누티크 로우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누티크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정말 이제 2열에는 매트 깔 필요가 없고 청결 유지, 이렇게 2열과 그리고 통로석 쪽, 그리고 후석까지도 이렇게 요트 바닥에 장착되어 있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 아주 유리합니다.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품질을 보증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2열에 순정 시트에 리무진 시트 장착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2열의 조수석 뒤쪽, 즉 의전석 한석이 떡하니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는 누가 탑승할지, 탑승하시는 분 아마 미안한 마음이 가질 정도로 170도 디클라인, 그리고 언더서포트까지 올라오고 열선 통풍 모든 기능들이 내재되는 아트원 전동 시트가 조수석 뒤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 살펴봅니다. 측면 쪽은 늘 강조하지만 오늘처럼 햇빛이 강한데요. 이렇게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햇볕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좋습니다.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시면 억울하죠.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이렇게 웰컴 등 사이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간접등,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비교 대상입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낫다, 좋다, 나쁘다가 아닌 비교 대상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곳, 즉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가장 중요한
조수석 뒤쪽에 의전석 이렇게 살펴보고 측면 쪽에서 전체적인 디자인 한 번 더 비추고 후속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측면 쪽 새들 브라운 컬러 어떠신가요? 자, 후속으로 가서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 주는 4만 4원이 아닌 1한 3원이 될 것 같습니다. 후속 쪽에 보조 제동동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르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신형 기아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리고 0425-775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분해서 상부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부 쪽 역시나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베이지 원단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개방 시에 상하 작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바닥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바닥 쪽엔 4열의 싱킹 시트, 3인승 시트죠. 유지했고 그리고 3열엔 독립 시트 1석이 유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2열의 변화, 2열 운전석 뒤쪽에는 순정 독립 시트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설명드렸다시피 시트에 승차했을 때 미안해지는 아트원 전동 시트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즉 평소에는 둘, 둘, 하나, 5명이 아주 편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어쩌다 뒤에 싱킹 시트를 펼치면은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가 있는 모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런 모드도 사용자가 원하면 아트원에서는 얼마든지 수용을 합니다. 자, 상부 쪽 차분히 올려봅니다. 상부 쪽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요즘 유튜브 화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도 화질 상당히 좋고요. 여러 콘텐츠, 많은 콘텐츠 원하시는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의 매력이죠. 아, 요즘에 유튜브 아주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는 기능 자체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서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가질 수 있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리폼 내역들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요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 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기아 쪽 계약을 아트원 쪽으로 변경 많이 주시고 있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왜냐? 아트원에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출고 더불어 이렇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트원 쪽으로 많이 계약을 변경 주시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정말 이제 오늘은 공기가 맑지만 나름 추위가 계속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관련해서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어쩌다 8인승 모드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와, 이 자리에 앉는 사람 나름 VIP 대접 받을 수가 있고 상부 쪽에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깨끗합니다.